티나의 동물 친구들 가재. 티나는 동물을 너무 좋아하는 소녀예요. 항상 동물 인형을 가지고 놀고 동물 책들을 읽었죠. 그런 티나를 위해 엄마 아빠는 티나와 함께 아프리카에 여행을 왔어요. 티나는 아프리카 여행 중 많은 동물 친구들을 만났어요. 어제는 밀림 속에서 친절한 침팬지를 만났지요. 오늘 티나는 또 다른 새로운 친구를 만나기를 기대하며 밖으로 나왔어요. 초원을 걷던 티나는 멀리서 우아하게 움직이는 무언가를 보았어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가젤이었어요. 가젤은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었고 가늘고 아름다운 뿔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티나는 가젤에게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 나는 티나야. 너와 이야기를 하고 싶어. 가젤은 놀란 눈으로 티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안녕, 티나. 나는 가젤이야. 티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나는 아프리카 여행을 하면서 동물 친구들을 만나고 있어. 너를 만나서 정말 기뻐. 그러자 가젤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반가워, 티나. 나도 기뻐. 여기는 우리의 집이야. 우리는 여기서 풀을 뜯고 쉬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 티나는 가젤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요. 너는 평소에 어떻게 시간을 보내니? 가젤은 자신의 일상을 티나에게 설명했어요. 우리는 주로 풀과 잎을 먹으며 시간을 보내. 가끔 나무의 어린 가지나 꽃도 먹어. 그리고 사자나 치타 같은 무서운 동물들을 경계하지. 가장 더운 시간에는 그늘에서 쉬어. 티나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우와, 그렇구나. 가젤은 정말 빠르다고 들었어. 맞지? 그러자 가젤이 웃으며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맞아? 우리는 시속 60km 이상으로 달릴 수 있어. 우리를 잡아먹으려는 동물에게서 도망치기 위해서지. 티나는 가젤이 더 궁금해졌어요. 정말 놀라워. 너는 가족들과 같이 살고 있니? 가젤이 설명했어요. 응, 우리는 가족과 함께 무리를 이루어 살아가. 무리는 보통 10마리에서 50마리 정도로 이루어져 있어. 서로를 보호하고 안전을 위해 함께 있지. 우리 무리는 꽤 크고 서로 위험을 감시해줘. 티나는 가젤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가젤은 정말 멋진 동물이야. 이렇게 빠르다니. 서로 힘을 합쳐 살아가는 모습도 멋져. 가젤은 티나의 칭찬에 미소를 지었어요. 고마워, 티나. 너의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참 아름다워. 우리가 좋은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어. 티나는 가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거야. 티나는 가젤을 따라 사바나를 함께 달렸어요. 갑자기 티나는 빠른 가젤을 따라잡으려고 하며 기쁘게 웃었지요. 나무 그늘 아래에서 쉬면서 티나는 말했어요. 너랑 함께 하니까 정말 즐거워. 너는 참 친절한 친구야. 가젤도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너도 정말 좋은 친구야, 티나. 다음에도 꼭 놀러와. 날이 저물고 티나가 돌아갈 시간이 되었어요. 이게 손을 흔들며 인사했어요. 꼭 다시 너를 보러 올게. 잘 지내. 가젤도 손을 흔들며 대답했어요. 안녕. 다음에 꼭 다시 만나자. 오늘 하루를 떠올렸어요.
여러 동물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재미있었지만 가젤과의 시간이 특히나 기억에 남았어요. 티나는 돌아가 가젤에 대해 더 많은 책을 읽어봐야겠다고 다짐했답니다. 티나는 다음에 어떤 동물 친구들을 만나게 될까요?